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오리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 에코프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한미약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아남전자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2500선 넘어서 바로 256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증시가 어쨌건 3중 바닥을 형성하고요. 2500을 돌파했죠. 지금 뭐 이제 돌파한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장에 뭐 다시 뭐 내릴까 이거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면서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자, 9월까지는 저는 테마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장에는 네옴시티, 반도체, 정치 테마, 원전,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들이 순환하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경제가 안 좋죠. 수출도 안 되는데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 주식, 비트코인 등이 상승을 하고 있다. 치킨 3만 원 시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는 거, 금과 주식이 치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주식으로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최근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홍콩, 싱가포르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공매도로 손해가 막심해서 퇴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시에 공매도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공매도를 워낙 쳐놨기 때문에 공매도가 쇼커버링 되면서 오히려 증시가 불을 붙듯이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네옴시티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현대 두산인프라코어나 현대 뭐 에버다임이나 뭐 이런 관심주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에서도 HSP 말씀드렸던 것들이나 뭐 하나마이크론 등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제 2차전지에서도 새롭게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공매도가 오히려 많은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옳다. 또 바이오주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붐이 불 것이다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3중 바닥이 완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일단 네. 증시 주변 여건이 좋아지는 가운데 어제 뉴욕 증시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제 뉴욕 증시가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그 P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가 완전히 확인됐기 때문에 기술주 강세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긍정적인 건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1300원 밑으로 드디어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코스피가 이제 25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보통 전통적으로 4월달이 대형주 장세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큰 종목들이 강세였던 거를 봤을 때는 오늘 지금은 이제 코스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감산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가를 하방을 잡았기 때문에 쉽게 코스피가 이제 밀리지 않는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그 에코프로에 대한 이벤트가 일단 1차 끝났다고 보는 거는 수급이 2차 전지라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어제까지 그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리밸런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그 에코프로가 연초에는 그 해당 ETF의 편입 비중 5%였는데 최근 16%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에코프로의 급락이 물론 이제 시장 리포트에 대한 영향이 있었지만 2차 전지 ETF에 대한 리밸런싱이 또 수급적으로 영향이 더 컸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마케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재료 소멸성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수급이 다시 한번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기술주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통상 4월 달에 대형주 쪽에서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이런 대형주들 동반 강세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미국인 전기차 시장의 급상장을 위해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주도주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쪽은 여전히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잘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섹터가 실제 다른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국내 증시가 건전하고 강한 증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크게 둔화된 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 점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요즘 테마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옴시티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다시 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정이 왔지만 저는 뭐 투매는 동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관심주는 그냥 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명 오리콤인데요. 명승부사의 오픈 채팅방에서 수요일날 공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 오리콤이 장중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정치 테마로도 엮여 있고 좀 광고 테마로도 엮여 있는데 뭐 상한가를 간 만큼 오늘 바로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음 주 중 좀 조정이 올 때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는요. 요 종목이 장기 목표가 이 3만 원까지도 이 제 차트에서 제가 보는 이 차트에서는 상승의 수치, 상승 목표치가 200% 이상의 상승이 뭐 단기적인 게 아니라 1, 2년 안에 나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전일 오픈 채팅방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공개로 전일 장중 상한가가 됐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요 오리콤 자세한 설명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좀 조언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콤 최근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오늘 에코프로 말씀드리겠고요. 어제까지 조정을 좀 제가 받았는데 이게 에코프로가 이제 MSCI 편입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5월 12일에 결정이 되는데 아마 그 8월 20일까지 주가를 지금 봐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아마 이게 60만 원 전후로 유지가 돼야지 아마 편입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주가가 급등보다 좀 쉬어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그동안 에코프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잡을 수 있는 좀 쉴 때 오늘은 오늘 2차전지가 다 뜨기 때문에 좀 저는 쉬길 바라면서 좀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를 에코프로 BM만으로는 좀 설명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이제 보통 그 캐파 이제 10만 톤도 매출이 5조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2027년도에 71만 톤에 60만 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증권사에서는 이제 26년도에 캐파 완성된다고 봤을 때 매출이 30조 정도 됩니다. 60만 톤은 그럼 71만 톤은 35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2조 1000억, 2조 4500억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 배수 20배 주게 되면은 한 42조에서 49조 나오기 때문에 여기 된 지분 가치를 그냥 할인 일이 없이 가면은 19조에서 20조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 가치 나오는데 지주사 할인을 30% 하게 되면은 한 그거 8조 9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핵심 자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사에서 약간 셀리포트 될 때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수산한 리튬 그 캐파를 2만 6천소 완공하게 되면은 내년에 매출 2조의 영업이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2027년도에 8만 2천 톤 캐파입니다. 이걸로 지금 톤당 이제 6만 1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요걸 매출로 하면 6조가 나와요. 근데 영업이익률 작년에 35%였고 리튼기업들이 글로벌 리튼기업들이 평균 영업이익 50% 넘어가는 걸 봤을 때 4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요. 여기에 대한 그 매출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영업이익에다가 그 이제 영업이익 빼서 20배만 줘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가 거의 한 42조에서 48조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상장을 전제로 해서 30%를 상장을 한다고 치고 그럼 30% 할인하고 또 지주사 할인 또 30% 할인해도 이 가치가 20에서 23조 정도 나오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포함한 나머지 4회에서 지금 4조 이상의 가치를 좀 보기 때문에 적어도 에코프로의 지금 목표 시총은 한 33조에서 36조가 나오는데 지금 어저께 빠져서 한 16조 구간이니까 여기서도 한 2배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에코프로 말씀드렸던 것들은 오늘 좀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좀 주가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움직이지 않을 거라 기대하면서 좀 조금은 잡아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스스로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한 두 배 정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